열면 돼요? 네. 오, 너무 무거워. 감사합니다. 일단은 7월 이달의 선수 또 뽑아주셔서 감사하고, 또 FC 서울에 이어서 또 이제 K리그 이달의 선수까지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또 이제 8월, 9월, 10월, 11월까지 또 이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팀적으로 또 많이 노력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은 트로피 개수가 쌓여가서 일단은 진열장이 허전하지 않아서 굉장히 기쁘고요. 이 상들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는 게 또 목표인 것 같아요. 계속 상을 받아갈수록 또 이제 제가 해냈던 업적들이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수원FC전 이제 첫 번째 골을 포문을 연 골이 굉장히 또 그 경기도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첫 번째 골이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진짜 뭐 의견이 많더라도 선수들 사이에서 아직 진실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기 생각이 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실을 밝히지 않겠습니다. 뭔가 그런 루머가 있어야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? 일단은 그 경기는 사실 컨디션 자체도 좋았고 또 이제 포인트로도 올릴 수 있어서 잘했다고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다음 경기나 뭐 지금 현재의 경기에서도 그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그런 몸을 가져가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들도 이제 사실 이제 승점 차이가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선수들도 위기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수들끼리 뭉칠 수 있는 그런 뭐 소통이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께서도 많이 실망스럽고 또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또 이제 그 마음들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게끔 또 이제 선수들이 준비해 왔던 만큼 경기장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듣기로도 또 이제 보기로도 아이돌이나 좀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생일 카페를 열어서 또 이제 하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도 저런 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제 막상 밖에 되니까 너무 좀 기뻤어요. 사실 제 표정에서는 뭐 팬분들이 보기에는 안 기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. 신기했고 또 이제 팬분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또 이제 또 경기장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득점한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는 득점왕보다는 일단 팀적인 목표가 또 컸고 또 이제 계속 골을 넣고 또 이제 1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점점 득점왕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팀 동료를 이용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 찬스들이 오니까 조금 욕심을 좀 버리면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팀적으로도 제 개인한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잘 먹었어요. 사실 이제 돼지고기가 또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먹게 되었는데 근데 같이 이제 누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누나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부드럽고 진짜 한 번 더 사실 먹고 싶었어요. 일단은 이 상을 또 수상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사실 지금 팬분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조금 초조해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해소시킬 수 있게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대구전부터 경기가 끝난 뒤에는 팬분들이 승리의 카니발을 또 울리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 경기 꼭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돈 잘 먹겠습니다.